가장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과목이 영어가 아니고 체육이었다 그래요. 선교사님 그렇게 힘든 일은 아래 것들을 시키지 어찌 이렇게 자청해서 땀을 흘리십니까? 라고 할 정도로 그 체육, 움직임,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생소한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배제학당, 이화학당에서 많이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이렇게 교육 일을 먼저 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서울의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시는데요. 이제 초기 이름은 베델 예배당이었어요. 지금도 이 예배당은 문화재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. 독립운동을 이곳에서 많이 한실이기도 했습니다. 독립신문이 이곳에서 발간이 됩니다. 앞에 제가 선교사님은 번역사업도 하셨고요. 출판사업을 하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문화사업에 큰 이익을 담당하시고 이렇게 문서사업에도 애를 쓰셨고요.